제가 이번에 해볼 영상은 마이스터링 레전더리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땡겨가지고 이것도 사주시고 한 20억 정도 쓰면은 괜찮은 걸걸요. 어, 잘 봤는데. 여기에 각인을 해주시고 해볼게요. 일단은 35,000원이 있으니까 잠시만요. 어? 아, 매수 판매를 못하네. 블랙 큐브 살 수 있네. 45,000원 그거겠구나. 그러면 8억 정도 되는 건가? 12개, 스탬프 3개. 아, 별론 것 같아요. 30개짜리. 한 20억 정도 좀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? 아이고, 경매장을 가야겠구나. 돈이 없네. 몇불 다 써가지고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제가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죠. 30개가 현재 가격이 9억 정도 왔네요. 9억이 54. 아, 솔직히 너무 비싸다. 그치? 2개만 해볼게요. 요거 안에 들어가면은 25, 928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해볼게. 확률이 몇 프로더라?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방어력을 클릭했네. 아, 느낌이 좋아, 근데. 그래서 해보는 것 같아. 레전이라 참 무서운 것이지. 도박의 마력 아니겠습니까? 아, 덱스 18%는 좀 그렇지 않나? 와, 방어력 24%. 굿. 아, 이제 빛나는 거 아님 답 없는데. 8개 남았어요. 9였는데. 아! 아, 이거 돈 거덜나겠는데? 아! 아, 원래 이쯤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? 확률이 낮은가? 좀만 사볼게요. 사는 사람이 많네. 45개 이러면은? 9327. 9,4,30. 이득 보긴 긁는 것 같고.
아, 레드캡을 좀만 섞어보자. 됐어. 아, 또 나왔다. 18%. 아, 무모한 도전인가? 아, 레전이 이렇게 올리기가 힘드네요. 아, 클릭하면서 해야 되는데. 아, 깜빡했다. 생각 없이 돌리고 있네. 아, 인트 21%? 아, 누가 봐도 개소낸데, 일단 있는가 보다 내봅시다. 헤헤. 어, 망했다. 망했어요, 망했어. 한 세트에 9억이었는데 94, 36억 37, 38, 39 40억 썼는데 10억 받았네요. 아, 9억 받았네요. 하하하하하하. 아주 무모한 도전. 잘 겪어보았습니다. 하하하하. 신기한 경험이었군요. 역시 큐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